눈을 통해 들어온 시각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새로운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은 다양한 시각 정보를 모아 뇌로 보내는 망막 속 신경절 세포의 유형을 분류해 눈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뇌로 전해져 처리되는 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자현미경 등을 통해 쥐의 망막 속에 있는 396개 신경절 세포의 모양과 역할을 분석하고 이들을 모두 47개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연구팀은 각각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신경절 세포를 발견했다는 것은 보는 것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한 첫 단계라며 녹내장 등 안질환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어 온라인 가상 전시관을 만들고 이번 연구 성과를 공개해서 후속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뇌연구원 김진섭 책임연구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경절 세포라고 불리는 망막에서부터 뇌로 신경 신호를 보내주는 신경 세포 유형을 선택을 해서 그 신경 세포를 47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신경절 세포의 모든 유형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할 때 저희가 그 목표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뜻이죠. 47종 이상의 신경절 세포는 발견될 확률이 낮다라는 의미에서요.